그린벨트 지역이었죠? 이 위쪽에다가는 돌로 만든 집을 좀 지어주고, 이 아래쪽에다가 밭과 농장을 지어주도록 하죠.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슬슬 돌로 만든 집들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집단 주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신혼부부들만의 그런 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들만의 거사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옆방에 이렇게 지내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독채를 다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채를 지어주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나무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벌써 6명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일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야. 아주 흐뭇하고 있네요. 흐뭇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나 이런 자원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캐주지 마세요. 너무 많이 캐주면은 정작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나 그럴 때 사람들이 없어서 난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게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명의 어른 그리고 7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7명의 아이들 중에는 3명이 어른이 됐고요. 이제 6명이 또 올라오고 있죠? 좋은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네, 이 그린벨트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그린벨트 한번 정리할게요. 그린벨트는 보시면 저는 네, 채집가의 오두막 2개, 게더러라고 하죠? 2개 지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냥꾼 오두막 하나 지었고요. 사냥꾼의 오두막에는 네, 한 명 더 넣어주죠. 3명. 사냥꾼의 오두막은 가죽을 네, 필요로 하니까요. 고기와 가죽을 함께. 슈아 빌리지 하지 말고 슈아 킹덤 하라고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네, 허버 리스트는 이제 약초 허브 리스트죠. 이 사람은 한 명이면 좋게요. 아까 우리 3개 반이었었죠? 건강 상태가. 근데 4개 반이 됐죠? 이 정도면 한 명이면 충분해. 두 명은 나중에 무역할 때, 허브를 무역할 때, 수출할 때 두 명으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네, 블랙스미스. 블랙스미스에서 우리, 저녁 식사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 저녁 식사 안 하시고 지금 야참 드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레스토랑을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미스! 네, 농담이고요. 블랙스미스는 대장간이죠. 그 대장간을 지어야만이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캐릭터 위에 머리 위에 지금 망치 모양의 이런 애들은 도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도구가 없는 아이들이 12명이라고 여기 적혀있네요. 12명. 이 12명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게. 그리고 여기 지금 적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돌하고 이런 거는 빨리 다 없애버려야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볼까요? 저는 돌로 만든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생각은 돌로 만든 집을 여기다가 쫙 깐 다음에 여기다가 까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돌로 만든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일자로 딱 깔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짓기로 했었죠. 돌로 만든 집은 네,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네, 많이 보셨죠? 지푸라기로 만든 돼지는 늑대가 후 불면 바로 날아가는 집이었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집은 쾅 부딪히니까 다 부셔졌고 벽돌로 만든 집은 후 불어도 소용없고 부딪혀도 소용이 없었죠.
울은, 네,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키울 필요가 있나? 어, 됐다. 어, 네, 블랙스미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부터는 철하고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렇게 돌을 좀 많이 캤죠. 돌은 179개나 캤죠? 좋았어. 갑시다. 그린벨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이런 지역들은 어, 다 따져버려 따줘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숲이 하나 더 필요해. 어, 제가 얘기를 깜빡이고 안 했네요. 우리가 숲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린벨트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나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해요. 어, 대도시를 건설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무도 패고 나무도 계속 심는 그런 숲지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순환되는 구조. 네, 나무는 계속 네, 순환해서 자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대칭해서 이 정도? 네,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지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길을 좀 따올게요. 먼저 앗, 언덕이라서 길이 안 따져. 앗, 언덕이라서 안 따져. 언덕이면 안 돼. 제가 지금 길을 나중에 다 벽돌길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속도가 빠른 길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하죠. 네, 이 위쪽으로 선택을 할게요. 이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선택을 해줄게요. 어, 여기다가 일자로. 길이 어딨지? 생각보다 굉장히 먼데? 아, 여기 있구나. 네네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다. 어, 좋아요. 마켓은 언제 지어야 하나요? 마켓은 조금 나중에.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이제 가장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네, 결혼을 한다거나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거나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뭐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뼈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마음도 이제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시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왼쪽에는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속적인 채집으로 인해서 어, 식량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에센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이게 필수인지 선택인지를 꼭 생각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 힘들지 않을 거야. 네, 이 게임은 중세 심시티 플러스 생존 플러스 발전. 네, 중세 심시티의 느낌이 가장 강한 게임이에요. 집을 빨리 지어서 일꾼을 늘리는 게 우선 아니에요. 일꾼을 늘리면 그만큼 식량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어, 그 식량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 네, 뭐 설명을 못하겠다. 아, 미안해요. 깔끔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감기에 아직 어, 감기에 몸은 회복이 됐는데 머리가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 어, 말이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서 나가는 점 이해해주세요. 네, 장판교
장판교를 기점으로 해서 네 정리를 좀 더 해줘야 되겠다.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컨디션이 100%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끼리 서로 식량 상태가 안되면은 인구 증가는 식량난으로 다 죽어요. 네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동물을 많이 잡으면 씨가 마르고 그건 아니에요. 나무 많이 베면 자동 리젠이 안 된, 그건 아니에요. 근데 동물도 계속 동물도 이제 번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동물도 번식을 할 수 있게 분가시켜. 됐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블랙스미스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 머리 위에 그 망치 모양의 노란색 아이콘을 가지고 다니는 캐릭터들이 별로 없죠? 동물은 네, 잡아 먹어요. 동물을 잡으면 두 가지를 줘요. 고기와 가죽을 줍니다. 그게 포인트죠. 가죽을 준다는 거. 가죽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그 옷은 어디에 쓰냐고요? 겨울에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옷을 좀 만들어 볼까요? 이곳은 테일러라고 불리는, 테일러가 이제 영어로 재단사라는 뜻이죠. 네, 이 테일러를 이제 건설을 하면 여기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는데 옷을 만들어서 나중에 팔아도 되고요. 우리가 입어도 되고요. 네, 부띠. 이거를 만들어내면 이제 겨울에 동사에서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사실 나는 지금 이거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돌집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돌집을 지어야 이제 새로운 신생아들이 태어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의 우리의 연인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연인들이 손을 입에 막아가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의 건강한 신혼부부들이 손에 입을 막아가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냐고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주택을 공급해줘야 돼. 음란하다니요. 내가 뭘 음란하다니요.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이게. 제가 뭐 나쁜 말 했나요? 장판교를 지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장판교를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 그린벨트는 거의 이제 국립화가 됐죠. 굉장히 안정적이야. 더 이상의 뭐가 없어. 아주 깔끔하죠.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아 진짜 이 와 진짜 잘 됐다. 깔끔해. 그러면 이제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그린벨트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네 이 위쪽에다가 제가 지어주기로 했었죠? 여기다가 근데 생각보다 좀 걸리겠다. 왜냐면 돌밭이야 먼저. 네, 여기는 좀 나중에. 어차피 여기 개발할 때 나무를 베니까요. 아, 네, 이 그린벨트만으로도 충분히 식량이 되는 게 놀라우신가요? 공대 학생님? 처음부터 농사하다가 겨울을 못 났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농사를 하는 그 공략 스킬 트리도 있어요. 그것도 그럼 나중에, 네, 보여드릴게요. 그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 그니까, 약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지금 성인이 19명이 됐죠? 네, 성인이 19명이라는 건 우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원래 10명이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 10명이었는데 두 배로 된 거지 거의. 근데 신세가 지금 3명밖에 안 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입니다. 빨리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고령화되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고령화, 제가 웬만하면은 막 어떤 게임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위기에서 벗어나는 좋은가 꼼수와 막 이런 거 다 짜내는 스타일인데 고령화는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답 없어, 고령화. 돌집을 빨리 짓자. 푸르름 물가에다가 일단 4채 정도 지어줄게요. 이 4채는 사이좋은 이웃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죠. 그리고 길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전원주택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셨죠? 낚시는 안 하냐고? 네, 낚시는 사실은 옵션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낚시도 하나 해줄게요. 네, 낚시 옵션으로 낚시도 하나 해주죠. 예뻐요, 낚시 그 하는 모습이. 네, 어부의 아내. 여기는 이제 어부 마을인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와. 낮에는 고기와 낮에는 고기와 함께 밤에는 아내와 함께 밤낮 행복하겠네요. 와, 부럽다. 그런데 여기 우리 뿌띠크 왜 아무런 관심이 없어? 뿌띠크 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아이언이 모자르구나. 아이언이 모자르다. 뭐가 이상하다고요? 뭐? 잘 되고 있는데? 아이언이 모자른 이유가 아이언이 보통 이러면 안 모자른데요. 블랙스미스에서 도구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어서 그만 만들어도 되겠다. 너무 많이 만들었네. 48개의 재고가 있어. 여기서 철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었네. 너무 소비하고 있었네. 어쩐지. 근데 철이 왜 이렇게 모자르나 했어. 근데 철이 없어! 애들이 이렇게 철이 없나 했더니 철 없는 것들. 동물들? 동물들은 그러네. 인원을 빼는 거는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요. 인원 빼요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청자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깜빡깜빡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딱 챙겨주는 그런 청자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고맙습니다. 인원 빼요. 고마워요. 계속 가보죠. 지금 돌이 좀 모자르고요. 나무는 여유가 있네. 우리 돌이 생각보다 여기 맞아.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서 돌을 이쪽에다가 다 써서 그래요. 돌집은 돌이 4개에 40개나 들어가거든요. 이제 건축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빌더를 좀 올려주죠. 오케이.
오호! 네, 아주 좋아요. 네. 새마을 주택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아, 좋아. 올라가네요. 우리 빌더가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 푸티크 올라가네요. 이제 겨울에 우리 그동안, 이게 이제 19금 게임이 아니어가지고,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디자인이 되었는데 얘네들 원래 옷을 안 입었었어요. 원래는 다 나체야 얘네들.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그 나쁜 분들이 진짜 나쁜 분들이라서 그래요. 착한 사람 눈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착한 사람 눈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요. 게임. 이제 재단사 푸티크에 의해서 이제 옷을 입을 수가 있죠. 네. 반대예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네, 안데르센 동화죠? 안데르센 동화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세요? 그 겨울왕국이 원래 안데르센 동화래요. 그 디즈니에서 만들긴 했는데 디즈니에서 만들긴 했는데 그 원작이 겨울왕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원래 동화 내용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지은 동화 원작이래요. Let it go. 네, 그거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겨울이네요. 네, 여기, 낚시터도 짓고 있고. 디즈니는 전부 소설 원작 아닌가요? 글쎄요. 건물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여. 여기 보세요. 보자. 남자는 18살인데 여자는 29살이야. 뭐야? 11살 연상이잖아. 남자가 라마커스, 여자가 린. 11살 연상이잖아. 신혼부부인데, 네, 여자분이 11살이 맞네요. 아청, 아청이에요, 왜? 아니, 왜 11살 연상이면 안 돼요? 여자가?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돼? 이 집은 남자가 25살이고, 여자는 31살. 뭐야? 여기도 6살 연상이잖아? 이 집은. 이 집은 사촌 뭐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네. 그게 대세예요? 여기도 대가족이야. 여기도 대가족이야. 여기는 대가족 집이네. 여기 두 개는 신혼부부 주택으로 지어놨는데 대가족이 들어와 버렸네. 네, 저를 부를 때는 슈아라고 불러주세요. 조슈라고 부르지 마시고, 네, 슈아라고 불러주세요. 집을 조금 더 지어볼까요? 네 채로는 좀 부족한데. 네, 돌을 좀 더 채취해주죠. 돌을 채취하는 이유는 이 그린벨트의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케이. 네, 이 게임은 10살에 결혼하죠. 그러니까 10살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10살 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산불 나요. 산불 나요. 조선시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라고 꼭 10살 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꼬마 서방이라고 남자는 10살인데 여자는 20살인 경우도 많고. 근데 여자분들은 26살 이전에 결혼하는 게 좋대요.
그냥 생리학적으로는. 네. 제 생리학 강의는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에 가시면, 네, 슈아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났다고요? 어디? 어디, 어디? 안개였어요. SimCity랑 굉장히 비슷하죠. 중세 SimCity의 느낌을 가지는, 아이, 그런 애드립 치지 마요. 지금 불났어요. 제 마음에요. 이게 언제적 드립입니까? 이게 언제적,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 그래도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 트렌드 게임 아닙니까? 오늘 방송이, 근데, 태어났네. 지금 제가 새로 주택을 지어서, 로즈가 태어나고, 에얼, 그리고 유진비. 네, 이렇게 태어났네요, 애들이. 3명 태어났죠? 집 4개 줬더니 3명 태어났네? 그러면은 집을 2개만 더 짓죠? 어디였더라? 집 이거. 오케이. 네, 가볼까요? 여섯 개면은 뭐 두 명은 더 태어나겠지. 돌집 종류 한 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 종류는 지금 우든 하우스, 그리고 네, 스톤 하우스, 그리고 네, 보더링 하우스 세 가지 종류인데, 우든 하우스보다 그 스톤 하우스가 장작이 덜 들어가요, 겨울에. 그리고 이 보더링 하우스는 집단 아파트 같은 건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질 않아. 다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태어나기는 하는데 많이 안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지어주는 게 좋죠. 많이 열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슬슬 대도시 건설에 박차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도시 건설 5개년. 신도시를 위해서 일단 불도저로 좀 밀어줄 필요가 있겠죠? 여기 먼저 밀자. 자연 파괴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으니까요. 아, 이쪽에 그린벨트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멀어 지금. 여기까지 애들을 보내서 이거를 만들기가. 아, 그러면은 위쪽을 먼저 밀자. 이렇게 밀자. 이렇게 밀고 가면서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다가 네, 그린벨트, 그니까 나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도구는 넉넉하게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식량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식량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제가 인원을 4명밖에 안 넣었어요. 지금 건물이 2개인데 2명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숲이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제가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이 게임 할 때. 네, 이게 가장 효율이 높아요. 이게 효율이 가장 높아요. 그니까 안전해. 그니까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기가 너무 좋아. 그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확장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 밑에 쪽은 이제 농장도 짓고요. 우리 농사도 짓고요. 이렇게 싸우지들 마세요. 왜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싸우고 그러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저희 방송에서 싸우시는 분들 되게 드문데. 네, 오늘 굉장히 레어템들 만났네요. 레어 청자들 만났네요.
나무 캐는 게 뭔가? 누가 나무를 캐요? 됐다. 여기 땅이 비는데, 이 땅을 좀 활용할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이 땅은 뭘로 활용을 좀 해줄까? 여기는 이제 오염도가 좀 있으니까요. 마인을 하나 짓자. 좋은 생각이야. 마인을 하나 짓죠. 마인이 있어야지 이제 석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시장은 용도가 뭐냐고요? 교환. 물건 교환. 근데 비탈이 너무 심해가지고 경사져서 이게 안 들어가네. 됐다. 됐어. 나이스. 좋아요. 힘들게 됐어요. 오케이. 처음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상에 리무브라고 나무를 제거해야지 이제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목장? 네, 목장도 근데 목장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죠, 지금은. 왜냐면 목장은 순서가 교역소를 먼저 만들고 나서 목장을 만든 게 맞죠. 왜 그런지는 알겠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목장을 만들긴 터로 이제 남겨놓을 건데 먼저 만들진 않을게요. 돌이 부족해. 돌 좀 확보하죠. 교역소를 호수에 만들어도 배가 오냐고? 네, 와요. 와요, 와요, 와요. 호수에 만들어도 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게임은 진짜 이렇게 물이라든지 빛 표현들을 굉장히 그래픽 쩔게 하죠.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다음에 호수로 갈아탔나 보죠. 건설자의 인원이 0이 돼도 되나요? 네, 돼요. 건설자에 지금 0이 되니까 건물 안 올리고 있는 거죠. 건물 올려야지. 0이 돼도 되는데 건물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 시대에 비행기가 없다고? 중세시대에도 비행기 있었어요. 무슨 소립니까? 글라이더 있었어요. 글라이더. 중세시대 무시해요? 중세시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 지금 우리 노예들 무시합니까? 우리 노예들 무시해 지금? 우리 노예들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노예 아니에요. 노예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시민. 노예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짓자마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 두 명만 신혼부부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50대 노부부가 들어오셨네. 이거 유자식 상팔자인데 이건 분위기가? 이러려고 지은 게 아닌데, 신혼부부들한테 지으려고 한 건데, 유자식 상팔자잖아, 이러면. 또죠. 다시죠. 할 수 없죠, 뭐. 뺏겼죠, 뭐. 됐다.
게임이 굉장히 평화롭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드 모드라는 모드로 게임을 하실 때 이 정도의 평화를 누리시려면 생각보다 이 게임을 깊이 이해하셔야만 이 정도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낚시터가 완성이 됐죠? 우리 낚시 좀 해볼까요? 한 명만 넣어주자. 이거 왜 나냐고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여기 온도를 떼는 거죠. 온돌은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파했어요. 오! 뭐야?